미국 내첫 에볼라 사망 환자인 던컨이 병원에서 무성의한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은 던컨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흑백 갈등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볼라에 감염돼 숨진 던컨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진은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왔고 고열과 복통 등 에볼라 의심 증상까지 있다고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던 병원 측이 덩컨이 죽은 뒤에야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People just telling me sorry, sorry, sorry. But what happened is telling me sorry. Before my son died, they tell me that my son died. 게다가 던컨이 숨진 뒤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시신을 화장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인종차별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백인 카메라 기자 아쇼카 무포는 에볼라 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혈청 주입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던컨이 비보험자인데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소홀한 치료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He didn't get the care he deserved. He was treated unfairly. Even though Reverend Jackson helped out, we went by the hospital and protested. We spoke with the president. He assured us that Eric was getting the best care. He lied to us. 지난 8일 세인트루이스에서 흑인 소년이 경찰에게 총 17발을 맞아 숨진 데 대해 항의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볼라 치료에서도 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한번 미국 내 흑백 갈등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